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2월 29일 시장에 대한 특징,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자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하고 오늘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완연하게 달라지는 분위기였는데, 전일 공개 방송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제는 주식 시장에서는 2020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은 주식 시장에서는 2021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2021년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전일과는 또 다른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오늘 코스피가 0.42% 그리고 코스닥이 3.2%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배당락이 이루어졌던 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만큼씩 올랐다는 것은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자,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 기조가 다시 한번 더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어제는 2020년, 오늘은 2021년. D 플러스 2를 감안하자라는 부분. 자, 두 번째는 친환경, IT 반도체, 백신과 치료제.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이 키워드들이 2021년도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오늘 시장이 2021년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전초전, 맛보기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시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주식 시장에서는 조금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D 플러스 2일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오늘 당장 돈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 개장이 되는 기준으로 이틀에 대한 시간이 지나야지만 돈을 환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8일 날 매도를 하면 12월 30일 날 환금이 되고, 대신에 29일 날, 오늘 매도를 하면 1월 4일 날 환금을 할수 있어요.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배당에 대한 기준일이 항상 2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장일 마이너스 2를 하면 그때가 배당에 대한 기준일이 되고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는 날이 됩니다. 그러면 어제하고 이틀 전하고 대주주에 대한 요건 확정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상당한 매도세가 나왔다는 부분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수를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요게 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28일을 기준으로 어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약 3일 동안 상당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지금 합치면 9천억, 8천억, 3억이니까 요것도 한 21억 가까이 되죠. 지금 21억 가까이 되고, 대신 오늘 21조 가까이 되고, 아니죠, 2조 1천억 가까이 되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수가 들어왔던 물량만 해도 2조 1천억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쌤쌤이라는 거죠. 쌤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3일 동안 매도를 했던 것을 왜 매도를 했느냐? 우리가, 대주주 요건에 확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매도를 했구나를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스닥으로 넘어가가지고 보더라도, 자, 24일과 28일 날 매도가 나왔는데, 일부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자, D 플러스 2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대주주 요건도 여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편법으로 지금 작용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었지만, 이거는 법의 맹점이라고 좀 봐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지만, 우리가 대주주 요건이 10억이라는 기준이 되고, 사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원체 또 높게 형성됐다 보니까,
시중에서 이제 5억 이상으로 우리가 가족 합산이 10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매년마다 이런 연말을 앞두고 배당 기준일과 대주 요건 확정일을 앞두고는 매도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불편한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그 다음날 또다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자체를 해결을 해주려면 법적인 부분에서 이런 거에 대한 수정안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분율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타의 다른 방법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봐요. 우리가 이 요건이 해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수를 한다. 그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상 창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D 플러스 2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요 기준을 확인을 하자. 급하게 오늘 매도를 하고 오늘 돈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감됐던 것은 내가 12월 30일날 돈 뽑아가지고 끝내야지 하면 12월 30일날 매도를 합니다. 근데 돈이 안 찾아집니다. 그 돈은 언제 들어와요? 1월 5일날 들어오죠. 그럼 29일 오늘 매도를 하면 1월 4일날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데, 자, 전일까지는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2020년도에 대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주식시장은 2021년도에 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일 저희가 공개방송 때도 어제에 대한 시장과 오늘 29일에 대한 시장은 확연히 다를 것이다. 2020년도 연말은 배당에 대한 이슈가 되고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지수를 상승시켰다면,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종목군들이 상당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다면, 걱정 마라. 결국에는 개별주는 코스닥은 2021년도가 시작되는 12월 29일날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사실 매년마다 이렇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장과 그리고 2021년도에 대한 맞보기판은 내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2021년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맛보기로 보여주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뽑아본다면 바로 개인이라는 존재를 들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개인이라는 존재가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호구, 호갱에 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죠. 그만큼 개인들이 사면 빠진다, 개인들이 팔면 오른다, 그런 통상적인 공식이 존재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호구짓을 많이 했었던 것이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어때요? 개인들이 사도 올라요. 개인들이 사도 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명석하게 고점에서 매도를 해내는 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한 그 하단에서 3월 19일에 최저가 바닥에서 가장 많은 매수를 보이면서 들어왔던 것도 개인 투자자였어요.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장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내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 개인들에 대한 매수도 수급의 한 단계로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공매도 자체에 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도 기관도 개인도 모두 다 공평한 게임을 현재 진행을 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도 하나의 수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지지를 해주는 거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주가 부양을 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대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 개인들에 대한 매수는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것이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또 변동성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시장이 맞먹고 올라가게 되면 또 쉽게 올라가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식약처에 대한 검토를 남기고 이제 40일 내에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반등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자, 그리고 IT, 5G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붙이면서 신고가 내지는 반등을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관련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상당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결국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연방 정부에 대한 지원책이 함께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친환경 관련된 미국 정책들이 국내 주식들에게도 상당한 호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슈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앞으로도 2021년도에도 상당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종목군들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5G가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형성하면서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다산 네트워크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는 중요하다 했죠. 자, 고가 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돌려내는, 21선을 통과해서 돌려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요것을 이제 우리가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자, 추세가 바닥 권역에서 한번 크게 뽑아내고 난 다음에 조정은 거쳤거든요. 조정을 거치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빠졌을 때도 5G 관련주를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자리가 하방 경직성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러면서 다시 반등을 좀 붙여내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연초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솔리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다스 네트워크스라든지 지금 솔리드라든지 또는 에이스테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21선 전후로 해가지고 시세를 돌려내는, 그 21선의 상단에 있느냐 하단에 있느냐에 대해 차이만 나타날 뿐이지 대부분 다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이 솔루션도 지금 현재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죠. 어느 정도에 대한 지지는 다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지를 밟고 뽑아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자, 코이버 같은 종목군도 21선에 대해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긴 하지만 앞서 봤던 자리에서 지금 12월 22일 23일 전후로 해서 바닥을 현재 다지고 돌려 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5G 관련 종목군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함께 동조화가 되면서 업종이 함께 움직일 때는 뭔가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또는 글로벌적인 이슈에 대한 재료가 있다라든지 이랬을 때 함께 움직이는 동조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5G 관련 종목군들도 상당한 이슈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 SDI가 오늘 신고가를 가면서 60만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런 삼성 SDI가 올라가면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들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친환경적인 정책이 지금 나올 때 미국 시장이라든지 또는 2021년도 이 전기차 시장이 좀 더 확장될 수 있고, 그 확장되는 것에 따라서 2차전지 시장도 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닥에서 존재를 하고 있던 이런 우리산업 같은 종목군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PN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2차전지 공정 장비들도 다시 반등을 좀 붙이거든요. PNE 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공정 장비도 간다는 것은 삼성 SDI나 또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캐파에 대한 증설 얘기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 지금 보면 최근에 CIS도 다시 한번 만 원대 돌파해서 지금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전국 공정 장비입니다. CIS하고 PNT는. 자, 그리고 NS 같은 종목군들도 다시 이제 바닥을 여기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공정 장비인데 얘는 우리가 이제 조립 공정에 해당하는 종목이에요. 그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은 조립 공정 안에서 이제 MS 같은 기업들도 아니 자 MS가 아니죠. 제 이름이 지금 M플러스. 아 죄송합니다. M플러스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지금 NS와 M플러스가 조립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코인테크 같은 기업들은 공정 자동화 장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오늘 다시 한번 돌려내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지금 반등을 조금씩 붙여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나 솔루션이 5천원 만에 다시 한번 5%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이라 또 풍력 같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세는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SKD&D도 오늘 반등을 조금씩 붙여내는 모습이죠. 그리고 OCI라든지 이런 종목 오늘 바닥에 또 12%씩 그냥 급등해버립니다. 이렇게 떠버리면 이제 사기 힘들어요. 그 12만 원까지는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12만 원이 멀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금방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CS윈드라든지 동국 SNC나 이런 기업들이 추세가 꺾이지 않거든요. 지금 동국 SNC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또 돌려내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바닥에서 이런 움직임이 그러면 우리가 중소형주 눈여겨봐야 되는 뭐 KPF나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올랐겠죠. 안 봐도 뻔하죠 이거는. 왜냐면 업황이 바뀌었으니까 업종들이 같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빠져있는 종목은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이 올라버려. 그러면 우리가 4,900원, 4,800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5,300원 숫자가 앞에가 바뀌니까 어때요? 접근할 때, 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은 말씀드릴 때, 저렴할 때 우리가 선점을 미리 하셔야지만, 좀더 마음 편하게 주식을 볼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위에는 또 상방이 비어버리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더 쳐버리면 이제 신고가 가는 자리거든요. 여기 또 신고 가버리면 박스권 돌파할지 안 할지 또 모르니까 또 사기 힘들어져요. 항상 저렴할 때 들어가는 전략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소차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자, 수소차 관련주들이 시세가 죽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시세를 조금 붙이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수소차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이슈가 상당부분 될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JNK 히터나 이런 것들도 밑에서 하방에서 지금 이평선에 대한 역별 상황에서 지금 돌려낸다는 것은 여기에서 잡는 것은 개인 투자자 여기서 매수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돌려낸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는 여기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인위적인 세력의 형태가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 이런 자리 지금 지지를 하고 지금 반등을 좀 붙여내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가 수소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이런 저가 권역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자, EM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저가 권역을 차트가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오죠. 지금은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있는 이런 개별적인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에 갈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거를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오히려 1월 달에 좀더 우리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내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수적인 부분에서 판단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고가를 한번 보여줄 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스갯소리로 우리 회원분들하고 얘기할 때한뭐 964포인트 이상까지 한번 뽑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이제 고점이 96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제가 판단할 때 964포인트 한번 보여줄 거예요. 964포인트 위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위로 만들고 끝내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 가능성이 저 높다고 봐요. 그래서 2021년도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개인들에 의해서 좀더 개인들의 주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주식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식시장에 한번 참여 한번 해보십시오. 늦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또 빠르다고 했죠. 그래서 좀더 지금이라도 한번 주식 시장을 저렴한 적은 금액으로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뭔가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를 띠면서 실적에 대한 종목군들이 오르기보다는 최근에는 뭔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라든지 또는 기술이라든지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에 대한 형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은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백신도 맞아보니까 이게 경기 회복이 될것 같다라는 기대감. 친환경도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을 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다 유동성의 힘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이거 일각에서는 거품입니다. 시장은 곧 급락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곧 급락을 할 건데 그 급락을 언제 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 1000포인트 더 오르고 할 것이냐, 또는 500포인트 오르고 할 것이냐, 아니면 100포인트 오르고 할 것이냐. 그에 따른 차이거든요. 물도 넣고 우리가 비올 겁니다. 조만간 비올 겁니다. 당연히 맞추겠죠. 비 온다는 것은. 비 온다는 건 당연히 맞추겠죠. 왜? 비는 결국에는 올 거니까. 눈이든 비든 올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일 비가 올 것이냐, 모레 올 것이냐, 일주일 뒤에 올 것이냐, 한달 뒤에 올 것이냐, 또는 두달 뒤에 올 것이냐. 그 차이라는 거죠. 시장은 반드시 빠집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말이에요. 반드시 빠지죠. 안 빠질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시장은 오르고 빠지고를 반복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좀더 기대감을 가지고 유동성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장 시장에 대한 특징을 보셨고요. 우리가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슈프리마 HQ, 코인테크, 그리고 사마 콘덴서 말씀드렸는데, 사마 콘덴서하고 코인테크는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기업들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코인테크도 바닥권역에 다시 한번 돌아서는 2차전지 자동화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17년도에 LG 화학에 대한 납품 건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유럽에 대한 수주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전기차 시장이 좀더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요번에 마이너스 2.3%는 배당이 지금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떠 있는 거고. 자, 사마 콘덴서는 최근에 한번 했었죠. 우리가 요 종목군은 LG 전자 관련해서 전장 부품 관련주로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바로 MLCC 관련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MLCC 가격이 6월 달까지 주가가 빠지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마 콘덴서는 지금 전기차 향이라든지 또는 전자 부품 관련된 MLCC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장 부품 관련된 이슈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상승은 눈여겨봐야 되는 상승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프리마 HQ. 자,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슈프리마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슈프리마 HQ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인증서 자체가 이제 공동 인증서로 이제 바뀌면서 이런 바이오 인식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좀더 증가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됐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이 슈프리마 HQ도 현재 이제 바닥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바뀔 수 있는 위치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조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단에서 이제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매매를 했던 내역이고요. 그만큼 좀더 시장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오르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경제TV 10시 방송을 통해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종목군들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상한가를 가거나 또는 상승하거나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만큼 좀더 시장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함께 보시고 싶으신 분들, 2021년도에는 수익을 꼭 내보고 싶다, 수익을 크게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오늘 밤 12시까지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연장 혜택을 드리는데 게릴라 이벤트로 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오늘 밤 12시까지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9-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한국경제원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입하실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뜨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추후에 내일 정산을 해서 다 지급을 해드리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와우밴드 발송 내역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AS라든지 또는 매수 문자, 매도 문자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실 수 있고, 문자 내역으로도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하게 주식 매매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인분들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020년이 하루 남았습니다. 주식시장이. 자, 다들 좀 주변에 정리를 함께 하시면서 내일도 즐겁게 매매를 할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